포근한 봄이 올 듯 하다가도 다시 날이 추워집니다. 당분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1도가량 낮게 출발했는데요. 한낮 기온은 14도 안팎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. 내일은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2도가량 더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. 건강관리 잘하셔야겠고요.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기온 자체도 이렇게 낮아지지만 무엇보다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. 현재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특보는 오늘 오후부터 발효가 되겠습니다. 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9에서 16m의 바람이 불겠고요.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8에서 13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. 야외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. 광주의 현재 기온은 8.7도 보이고 있습니다. 낮 기온은 12도에서 15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. 현재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해남의 낮 기온은 14도, 강진의 낮 기온은 15도 보이겠습니다. 순천의 낮 기온은 16도, 광양의 낮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. 현재 전해상에 풍랑특보도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.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.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. 금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